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벌어서 남주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삶,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마르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진 자들을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예수님을 따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단순히 제자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제자와 반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리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정말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 자신의 유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사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데는요, 우리 인생에 많은 걸림돌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 걸림돌, 걸림, 걸림돌들은 우리의 때로는 약점과 때로는 욕망으로 다가온 것들을 말합니다. 어, 어떤 사람들은 내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안에 있는 쓴 뿌리라든지, 아니면 게으름, 아니면 교만, 아니면 오만과 편견, 아니면 삶에서 나타나는 많은 두려움들로 인해서 그것이 너의 걸림돌이 되어 어,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른 어, 어떤 사람들은 외적인 것들,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아니면은 어, 친구들. 가족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단순히 내적인 것, 외적인 것 뿐만 아니라, 단순, 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것들이죠. 뭐, 우리 다양한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지, 그죠.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 단적인 예로 어, 예전에 어떤 친구를 전도했었는데 이 친구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축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보통 이제 특별히 이 외국, 그러니까 EPL이라고 해서 이영국 프리미어리그를 참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근데 이 프리미어리그가 어, 보통 토요일 주일 넘어가는 그 시간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친구 가 오늘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왜 교회에 나오지 않니?라고 물어보니까 아 목사님 나가고 싶은데 어, 축구 보느라고 제가 늦게 일어났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이 친구도 또, 아, 그래도 좀 스무 살에 넘어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무 살이 넘어가니까 어, 너왜 교회 안 나니까, 아, 목사님, 제가 조기축구회를 갑니다. <laughs> 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 단순히 그냥 이 친구를 축구를 좋아하고, 그죠? 그냥 취미생활로서 이야기 가될 수도 있지만, 어,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발견된다라는 것이죠. 어, 어, 우리가 사실, 어, 이어갔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에 있어서 다양한 이유가 있고, 그죠? 그리고 다양한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뭐 작은 것에서부터 큰 신앙의 걸림돌들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지,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육체, 우리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따라가고자 하는 이러한 삶들이, 어, 하나님을 온전히 운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담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오파가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이죠? 그 삶의 방향성들이 바로 자신의 육체의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옛된 자아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나의 삶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성경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물질이라는 걸림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자신의 생각과 복음의 도전에서 갈등하는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유를 나눠주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간단히 말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벌어서 남을 주라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깁니다. 벌어서 남을 주는 삶이 제자의 삶인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모두 부자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가 부자가 돼서 너희가 그 물질을 가지고 어그 남을 주는 삶을 살아라 하고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오늘 그 의미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 대해 이야기한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 2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그러면 네가 하늘에 보호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대화의 배경을 보면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모든 재산을 팔라고 이야기 요구하는 내용은요,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분에서만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성경에서는제 다른 성경의 다른 이야기를 보면요, 이 물질에 대한 또 다른 관점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즉, 모든 상황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청년이 처한 상황, 그리고 그때 당시 부자청년을 대표로 하는 유대인들에게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는 라것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 간단히 말하면 선행과 영생의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떠한 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가에 대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중요한 신앙적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요 이 물질을 얻으면가 그러니까 어,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부자라는 것은, 아, 저 물질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복을 주신 것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원과 연결이 됐었어요. 어, 무슨 얘기냐? 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닌가? 그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 넉넉히 주셨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라는 어, 단순한 논리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 오늘 성경은요, 어, 어이 어,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봤더니 그이 부자 청년의 고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가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어 네가 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너는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개명이 무엇이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10개명이 특별히 어,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10개명들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삶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청년의 주장이 참 재밌어요. 난그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 무엇인가 약간 부족해 보임을 느껴, 느낀다라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는 그왜 어, 이야기를 하셨냐? 그는 단순히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어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 이 청년에게 부자에게 어, 네가 과연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요 신앙의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 걸림돌이 무엇이냐? 바로 그가 갖고 있는 깊은 부에 대한 욕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요, 이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 결국에는, 결국엔 이 어, 부를 포기하지 않는 삶이, 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가 바로 첫째 개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어, 예수님께서는요, 이 결계는 이 청년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이 부를 따라가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예, 네, 그죠 아니면은 너,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것이냐라고 그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예. 네, 단순히 그냥 재산이 많고 그것을 재산을 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청년이 이 부자가 그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눠야 한다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닌지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 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요. 어, 온전히 세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어, 내가 아무리 많은 부가 있다고 해도요. 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요, 이 부가 때로는 나의 올무가 되고 나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어, 예전에 어, 한 청년이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어, 어, 신앙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11조를 해야 되는데, 새 전으로 해야 됩니까? 새 후로 해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예.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명료했거든요. 예. 야, 세전은 그니까그 세금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그러니까 어 국가에 주는 것이죠. 근데 결국엔 너의 총 수입에서 일부를 떼서 세금을 내는 것이지 않느냐? 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갈색 가해새 것은 갈색에게 주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이 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세전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심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본인의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그죠 세후 금액, 그죠 세후 이거에 대해서 갈등을 막하더니 아 목사님 제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부자 청년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나에게 있는 부가 있는데 나에게 있는 물질이 있는데 그렇죠 아까운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이 물질이 하나님께 속해였다고 내가, 어, 설교를 들었고, 그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하지만 정작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상황이 되니까,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아까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어, 이것이 맞나라는, 분명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갈등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어. 즉, 오늘 우리가 사실 어, 읽은, 우리가 이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린 어, '벌어서 남준다'라는 것은요, 사실 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걸림돌들, 그리고 우리의 약점들이, 그리고 이 안에는 이 깊은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사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벌어서 남준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부자가 돼서 세상 가운데 어, 이 불을 가지고 그 불을 세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내 내면 깊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내가 정말 이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바라보는 이 믿음 안에서 나의 행동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 걸림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제자로서 살아가는 어, 삶의 모습들이 나오지 못하는 모든 걸림돌들 중에서, 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너의 어, 삶의 행동의 동기들이 나오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은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 본디오 빌라도가 사실 어땠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은 그죠, 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본디오 어, 그사도신경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 사실 실제로 본디오빌라도가 예수님을 뭐 고난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 본디오빌라도는 참 억울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그렇게 실질적인 고난을 주지 않았지만 지금 몇 천년 동안 어, 사람들에게 고백되고 있잖아요.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죠 네. 어, 그런데 사실 어, 그 본디오빌라도는요, 예수님을 고난밖에 한 것이죠. 왜냐 그는요, 그이어 예수님이 무엇인가 있는 분님은 알고 있었어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어, 꿈을 꾸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왔을 때 갈등을 하죠. 어, 근데 하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죠? 예,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그에 대한 복음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죠. 가이사,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철저한 이익과 출세를 위해 그리고 인기를 위해서 자신은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게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본디오빌라도의 이, 어, 역사적 모습을 보면요. 어, 그가 사실 잔인한 총독이었다고 얘기하고 그가 아부와 어떤 처세술로 인해서요. 보통 이 총독자리가 5년에서 6년 정도 이루어지는데 그가 한 10년 정도 이 총독자리를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단순히 그냥 그가 어, 어, 자신의 어떤 인기를 위해 선택한 모든 모습들이 단순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냥 세상의 어떤 인기와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살아갔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의 선택이 어, 세상을 향한 그의 그냥 마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것이죠. 가로 유대의 삶 역시 마찬가지죠. 어, 그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죠. 그 그렇죠? 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 여기서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좋은 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물론 나중에 잠깐의 후회를 합니다. 회개가 아니라 잠깐의 후회를 하지만 그는 역시 어떻게 되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일을 벌였습니다. 즉, 그의 말미 역시 자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죠? 자신의 뭔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변할 때는 자신의 위로를 위한 선택을 한 것이죠. 결국 돈을 향한 그의 욕심이 그의 삶의 걸림돌이 되어서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어, 예수님은 사실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복음에 들어와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기회를 누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어, 날마다 걸림돌이 있고, 그리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 역시 이 복음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죠. 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요, 이러한 삶의 모든 걸림돌들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를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되는 계명과 이 둘째 줄째되는 계명이요 결코 분리 수 없고,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성경 전체에서 마련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 제자의 삶을 선택하는 살아야,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표현을 하시는데 단순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고 그에게 먼저 이야기를 던지고, 그리고 후에 뭐라 그러냐. 그리고 와서, 그러니까 네 소유를 팔고 와서 무엇을 해라,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 이 부자 청년이 단순히 소유를 팔고 나눠주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온전하게 되길 원하셨다는 라것이요 그런데 그 삶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선 결국엔... 어그 끝에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것을 다 팔고 무엇을 해라 네가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부자 청년에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일은 무엇이었냐 그가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위해 그에게 도전하신 것이고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 핵심의 무엇이죠 바로 내가 운전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내가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선행 중에 소유를 팔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더 많은 선행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청년은 자신의 주관하는 삶을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삶으로 대체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셨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 그런데 이 삶이. 낙타가 바늘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실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어, 낙타라는 것은 그때 당시 그고대근 동지방에서 가장 큰 몸집이 큰 동물이었습니다. 어, 근데 그 동물의 크기만큼가 그러니까 가장 큰 것만큼 반대로, 그죠? 가장 작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 쉽지 않다,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냐 봤더니, 어, 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불과하고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르실때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삶의 방향성은 무엇이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죠? 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제재에 대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사실 그 삶이 어 바늘에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과 너무, 정말 어렵고 그리고 때로는 많은 걸림돌들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게 만들었고 그 비법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럼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 일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즉 이러한 태도를 가진 자,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재물의 유혹이어도 어떠한 삶의 걸림돌에도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 창세기 11장 3절에서 보면은요, 그, 어, 사람들이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어, 그들이, 그들의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고, 결국에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어, 탑을 쌓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어쩌면 우리의 삶에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삶에 그. 그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일을 한 것이거든요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인데 그들의 삶이 무엇이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이 이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사실 이러한 삶은 교회 안에도 존재하죠 내 이름으로, 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러한 삶에 대해서 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그들을 어떻게 했죠? 언어를 흩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죽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아 어, 팅글러 목사님이 쓰신 일과 영성에 대한 책을 보면 이런 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스로 중요한 존재가 되려는 교만한 갈망은 필연적으로 경쟁과 분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자신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 삶이 동료 인간들 사이에서 일치와 사랑을 비어내기란 불가능한 노릇이다 그러한 마지, 마음가짐은 스스로 숭배의 대상이 되는, 되든지 는 집단을 우상으로 삼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인류가 그토록 애타게 구하는 영광과 관계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공존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관계,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파괴시킨 거란 시킬 거라는 거예요. 네.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사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정말 성도됨으로서 제자의 삶으로서 오늘 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기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시편 43편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요. 네. 어, 많은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다가, 자가 그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동기는 결국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삶의 많은 걸림돌 속에서 어그 걸림돌을 바라보고 그냥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며마 하나님 이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인 가운데 부르신 그 온전한 제자의 삶을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살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림돌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며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많은 걸림돌이 있지만 하나님 그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할수 없으나 오직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에서 아버지 그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고 예물들의 손길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하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쓰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께 감사의 박수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도순복음교회와 이용웅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도순복음 분당교회, 그리고 황석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또 청년에서 여름 성경학고및 수련회들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것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개인 문제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늘 말씀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사무를 짓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